안녕하세요. 사냐초나라입니다. 오늘 소개할 이 약초 열매입니다. 열매를 유심히 한번 봐보십시오. 잎은 서로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이쪽 잎을 보면은 여기 움푹 패인 데가 U자형으로 감싸고 있죠. 이것은 박쥐가리가 아니고 더 귀한 백화소입니다. 열매는 매끄럽고 박쥐가리는 울뚝불뚝하죠. 그리고 꽃은 흰색으로 피고 잎 모습 서로 마주 보면서 잎 패인 데가 여기 보십시오. 서로 감싸고 있는 모습 U자입니다. 이게 바로 백화소입니다. 흰 머리도 검게 한다는 이 백화소는 정말 귀한 약초입니다. 그리고 이 열매 보시고요. 뿌리는 이 박쥐가리는 그냥 볼품 없습니다. 가늘하니. 근데 이 백화수원은 덩이 줄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보여줄 것은 이 열매가 매끄럽다는 것. 박쥐가리는 울뚝불뚝하죠? 이 백화수원은 주로 생으로는 거의 먹지 않고 뿌리를 말려가지고 차로 한다든가 담금주 해서 먹는다든가 합니다. 이 동의보감에는 쌀뜨물에 하룻밤 담갔다가 검정콩 달인물로 버무려 찍어 말린 후 다시 감초물에 버무려서 말려서 사용한다고 합니다. 이 열매 속에를 보면은요, 옥수수처럼 씨앗이 있습니다. 이 뿌리는 캐지 않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 열매 속에 씨앗듯 종자를 받기 위해서 뿌리는 캐지 않고 뿌리는 덩이 줄기를 이루고 있죠. 지금은 속에 씨앗이 생기면서 덜 익은 상태입니다. 옥수수 모양처럼 속에가 돼 있죠. 이거 익으면은 씨앗 받고 그때 또 다시 영상으로 씨앗 받는 모습을 올리겠습니다. 하도 귀한 약초이기 때문에 지금 뿌리는 캐지 않겠습니다. 백화소입니다. 원래 이 백화소는 백수호라고도 하고 또 고구마 덩이 줄기처럼 원하수호는 적하수호라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이 성분으로는 레시틴이나 아미노산, 또 에모닌 등의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두피세포 활성화를 시켜주고 탈모 방지를 시켜줍니다. 그리고 흰머리를 검게 한다는 바로 그 백화수호입니다. 또한 항산화 작용과 칼슘, 또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 또 지혈증에도 아주 좋습니다. 이 백화수호는 성질이 따뜻하고 독성이 없습니다. 맛은 달고 떫다고 기록되어 있고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되게 한다는 바로 해춘의 명약초입니다. 그 외에도 다양한 효능들이 있습니다. 염증 제거라든가 기혈을 좋게 한다든가 근골을 튼튼하게 해준다든가 골수를 좋게 해주고 또 인삼과 비슷하나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수족 냉증, 생리불순, 여성 호르몬, 에스트로겐 함유하고 있어서 갱년기에 도움을 줍니다. 뿐만 아니라 간, 위, 그 외에 다양한 효능들이 있는 바로 백화수호입니다. 이렇게 좋은 명약초일수록 유의할 점이 있는데 자신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적정량 복용하고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얼굴이 화끈거리다든가 두통, 코피 등 설사가 있으면 차지하고, 항응고제라든가 항혈전제 같은 약을 복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흰머리도 검게 한다는 백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사냐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십시오.